조기의 이야기 극장. 조조의 친구 쿨쿨이.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오늘은 조조와 쿨쿨이에 대한 이야기야. 조조와 쿨쿨이는 양치할 때도 침대에 앉아 책을 읽을 때도 항상 함께해. 쿨쿨이는 조조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야. 쿨쿨이는 조조가 잠이 들 때 조조의 곁을 지켜주고 조조가 나쁜 꿈을 꾸지 않도록 지켜줘. 쿨쿨아, 나 너무 무서워. 사실 쿨쿨이는 조조뿐만 아니라 아픈 마이언의 곁을 지켜준 적도 있어. 어? 마이언, 어디 아파? 이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모르고 상한 우유를 마셨어.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마이언이 얼른 나을 수 있도록 조조가 찾아와 쿨쿨이를 빌려주었지. 쿨쿨이는 원더마을 친구들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야. 어느 날 베리가 잠을 잘 못 자서 핑크폰과 날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어. 베리가 가고 난 뒤 누군가 우리를 찾아왔어. 핑크폰, 무슨 일이야? 누가 왔나 봐. 얼른 가보자. 누구세요? 얘들아, 안녕. 베리가 잠을 잘 못 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나랑 쿨쿨이가 베리를 돕고 싶어. 잘 왔어, 조조. 그럼 우리 함께 베리를 도와주러 가볼까? 출발! 그날 밤 우리는 조조와 함께 베리네 집으로 향했어. 베리! 얘들아, 우리 집엔 어쩐 일이야? 베리, 네가 잠을 못 잔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가 우리를 찾아왔어. 나랑 핑크퐁 그리고 조조가 널 도와줄게. 핑크퐁과 나는 베리를 위해 해먹을 만들었어. 베리, 이 해먹 위에 누우면 잠이 잘 올 거야. 맞아! 우와, 변해. 성공이다! 자, 여기 내 친구 쿨쿨이를 빌려줄게. 쿨쿨이와 함께 자면 무서운 꿈도 꾸지 않을 거야. 네, 고마워, 조조. 그럼 오늘은 쿨쿨이랑 같이 자볼게. 오! 쿨쿨이를 베고 누우니까 정말 편하다. 이러다가 금방 잠들어 버릴 것 같... 우와, 벌써 잠들었네. 근데 오늘 쿨쿨이 없이 잘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럼 우리 오늘 같이 자자. 졸려. 결국 조조는 쿨쿨이 없이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 쿨쿨이와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쿨쿨이와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을 날아다녔어. 마치 쿨쿨이는 살아 움직이는 친구처럼 조조와 함께 뛰어놀았어. 조조와 쿨쿨이는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일 아침에 조조가 쿨쿨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친구들도 조조와 쿨쿨이처럼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꼭 안아주는 건 어때?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오늘 조조가 누구에게 쿨쿠리를 빌려줬을까? 1번 마이언, 2번 베리, 3번 핑크퐁. 정답은 뭔지 다들 눈치챘어? 맞았어! 조조가 쿨쿠리를 빌려준 친구는 베리였지. 쿨쿠리 덕분에 베리가 잠을 잘 잘 수 있었어.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